리스펙트 김우식입니다. 자, 오늘은 파워뽀뽀 세 가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요 커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잽 원투로 반격까지 해주시는 건데요. 자,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에서 요 손으로 막아주셔야 되고 왼손은 요 손으로 막아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잽을 줬을 때 왼 앞손으로 막게 되면은 두 번째 손이 비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같은 라인으로 막아주시는 건데요. 특히 왼손은 잽이 턱에 들어갔을 때 요거를 손바닥으로 살짝 옆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싹 걷어내시면 돼요. 걷어내고 앞발 나가면서 반격, 그 다음에 원투까지 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왼손으로 들어갔을 때 컷을 해주고 잽 그리고 원투를 여기다 한 번까지 스텝이 중요해요. 컷 원투까지 움직여주고 움직여요. 자세를 깔면서 들어갈게요. 컷 다음 2번 해주신 건데 2번은 잽풀입니다. 잽풀 폭신 자세로 해보시면 이 뒤꿈치 약간 돌려놓고 잽 나갈 때 반 스텝 뒤따라가면서 후까지 잽후 잽 붙이고 돌려주는 거예요. 이 잽후를 막을 때는 컷 캐치로 가실 겁니다. 컷 캐치 오른손으로 컷 그다음 왼손 캐치 그다음에 투투 반대까지 이렇게 멀리 해놓고 컷 캐치 투투 움직여주고 컷 캐치 마지막은 훅 4개인데 두 번은 캐치 캐치 그 다음에 위빙 위빙으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왼발 뒤로 돌려놓고 돌리시면은 균형이 잘 잡혔다는 이점이 있으니까 그걸 더 써주시면 좋습니다. 네, 캐치 캐치 위빙 위빙 하고 툭툭 마찬가지 움직여서 캐치 캐치 위빙 위빙 툭툭 다리 바꿔 콤보를 해주실 건데 1번을 빼고 2번 3번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연습하시게 되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컷 캐치 이렇게 해주고 툭툭 똑같은 툭툭이에요. 그 다음에 캐치 캐치 하고 힘 주고 땅땅